골재를 채취하는 채석장은 산을 깎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산사태나 낙석 위험이 높습니다. 또 환경이 오염될 수 있어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신속하게 산림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충남에만 무려 100여 개의 채석장이 있는데 버려진 채 방치된 채석장들로 위험천만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조영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산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수직으로 깎여 있습니다. 절벽 아랫부분엔 붕괴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앞에는 부서진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 채석장은 32만 제곱미터 규모로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2015년부터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한때 채석 작업이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작업이 끝난 지 8년이 지났지만 폐타이어부터 부서진 의자까지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가 수십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채석장은 낙석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작업 중 나온 쓰레기로 환경이 오염될 수 있어 채석이 끝나면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름철 장마시나 아니면 태풍이 오는 시기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작물들에 있는 유해 물질 같은 것들이 그 물을 빗물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석장이 방치된 이유엔 지자체의 관리 소홀 탓도 있습니다. 채석장은 군청에 산림 복구를 위한 예치금을 내야 하는데 금산군이 실제 복구 비용 12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40억 원만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초 허가된 면적보다 8만 제곱미터나 더 채석된 점도 복구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금산군은 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막대한 비용 탓에 사실상 복구는 쉽지 않습니다. 대형 사업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제대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금산뿐 아니라 서산 14곳, 보령 12곳, 당진 7곳 등 충남에만 100여 곳의 크고 작은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정이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반면 강원 동해에선 폐채석장을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 등 체험시설이 있는 복합관광단지로 만들어 인기를 끄는 등 전국적으로 흉물로 방치된 채석장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충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